여름 휴가로 산이 좋으세요? 바다가 좋으세요?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산. 바다. 전 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렇구나. 저 바다 바다도 좋은데요. 네. 바다는 딱 10분 놀면 끝나는 것 같아서. 아, 그렇군요. 차라리 그 수영장 있는 산이 좋아요, 저는. 수영장 있는 산이요? 뭐 그런 데가 그런 곳이 좋습니다. 그런 게 네. 있어요? 수영장이 있는 산이 네, 있어요? 그런 곳이 있어요. 산 속에 리조트를 네, 이렇게 개울가도 있고. 아, 그 뭐 계곡 같은 거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네 그런 거군요. 네.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산이 좋다. 네, 그런 네, 곳이 그렇군요. 좋아요.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최근에는 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무릎 수술을 했었거든요. 네.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제대했어요? 네? 제대했어요? 아니 제대 못했어요. 어. 뭐 상병 때 이제 상병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아. 다쳐가지고 뭔가 약간 그때 제대를 하기도 되게 아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수술 받고 다 재활하고 다 했는데 그치.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도 막 산을 그렇게 막 즐겨 하는 건 아니었는데 산에 대한 뭐 호불호 자체가 없었거든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랑 우리 저기 북한산이나 한번 갔다 오자 이러고 갔는데 이게 근육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아.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까진 돼요. 하산이 안 되는 거야. 아, 하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갖고 옆에 개걸음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산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저는 차 타고 가시면 돼요. 산이라는 옵션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명음 씨도 그러니까 산을 등반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그렇죠. 산을 배경으로 논다라는 개념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건 괜찮습니다. 근데 등산을 엄청 싫어해요. 왜냐면 바닷가에 가면 피할 곳이 없어요, 태양을. 아,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어. 다 뿔잖아요. 또 나와야 되잖아. 결국에 똑같아요. 그렇긴 하지. 산 뭐 그거. 네, 그렇습니다. 네, 피할 곳이 없어서. 네, 피할 곳이 없어서 네. 피할 수 있는 산이 좋다.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볼 건 많은데. 네. 볼 건 많은데. 네, 저는 산이 조금 더 좋은 것 예,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뭐,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. 이제 날씨가 여름 한여름이에요. 완전 여름이더라고요. 완전 여름이잖아요. 네. 이제 그 피서철이 조금 더 땡겨지지 않을까. 그렇죠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많이 놀러 간다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올해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그래서 뭐 바다 산 따지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싶은. 네. 저도 그래서 바다 산 말고 베트남으로. 그러니까. 글로 네. 가고 싶어요. 네, 6월에 휴가를 아. 잡아놨습니다. 오.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다녀오십시오. 네. 거기서 이제 저 저런 거 있더라고요. 그 하롱베이 크루즈. 아, 네. 네 하롱베이에서 그렇죠. 하롱베이. 이제 크루즈 하루 이렇게 배 타고 나가갖고 거기서 이제 시도 하고 잡아 먹고 뭐. 맞죠. 네, 뭐, 네. 밤새서 술 먹고 놀고 뭐 이런 것 좀 이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겠다. 네, 뭐 산 바다 해외 어디든 네 어디든. 여러분들 즐겁게 건강하게 피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지난 시간 AW300에 이어서 AW370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애초에 번소가 좀 낮았으면 어떨까 권장 소비자 가격. 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가격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되게 매력적인 기타가 됐었다라는 거죠. 맞아요.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. 그래서 그 가격대였다면 그냥 쏘쏘 가격대 대비 나쁘지도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평타. 중저가 네, 평타를 네, 보여주는 그런 중저가 기타가 아니었을까 한데 여기서 이제 40%를 때려버리면서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을 넘고 넘어서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이 되는 네,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370을 40%에서 28만 5천 원까지 내리면서 거기를 또 한번 잡아먹어 보겠다는 아이바네즈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스펙 살펴볼게요. 메이드 인 차이나의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. 드레드넛의 이건 시더탑입니다. 시더탑. 네, 솔리드 시더탑에 바디가 로즈우드예요. 고급 스펙으로 무장을 올라왔죠. 했습니다. 네, 솔직히 16,000원 차이라면 이걸로 사겠죠. 네, 로즈우드를 사는 게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, 마호가니에게 도브테일 렉조인트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크롬 그로버 헤드머신에 43mm 너트 본넛 세델 그리고 648mm 스케일의 로즈우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어쨌든 스펙이 만 몇천 원치고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. 그렇죠. 네, 로즈우드 시더탑 신체 검사 해볼게요. 116이겠죠? 사이즈는 똑같습니다. 116. 116. 네. 여기는
똑같이 또 77. 어? 아, 오, 깜짝이야. 1cm를 잘못했어요. 네, 76입니다. 비슷해요. 네, 76점. 뭐 거의 비슷해요. 지난 시간에 2kg였단 말이죠. 그거보다 더 무거울 확률이 높은. 네. 네, 무게 몇 대 몇? 진짜? 진짜? 나 지난 시간하고 왜 차이를 못 느끼겠지? 오! 이게 그러네. 더 가벼워! 그러니까 더 무겁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. 1.98, 오히려 더 가벼웠어요. 진짜? 어,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지난 시간 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야? 이게? 응. 1.98. 지난 시간 거 다시 좀 줘보시겠어요? 이거 2kg야? 아니야, 내가 이겼어. 왜 그래? 아니 잠깐만. 이상해서. 이미 진행한 거야. 아, 이게 무거워. 드는 순간 무거워요. 그래요? 어. 그지? 아, 맞네. 그러니까 이게 잠깐 이... 쉬면서 0점이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가 로즈드라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나 더 무겁겠지? 이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, 들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으로 야... 보는 거,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. 그거 맞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로즈드는 당연히 더 무겁겠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. 해골물인데. 네. 해골물. 네, 해골물. 해골물을 경험을 했어요. 네. 1대1입니다. 네, 명호씨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스트로크요?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올라간 느낌? 기름기가 약간 올라간 느낌?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기름기 살짝 묻었죠? 네. 네,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게 훨씬 좋은데? 훨씬 좋아요?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나긴 나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곡이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약간 에이징을 잘 시킨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. 숙성을 잘 시킨 느낌. 명음 씨는 아예 곡이 자체가 다른 느낌? 아니에요. 그렇진 않아요. 네. 마블링의 분포가 다른 느낌이에요. 그 정도? 네. 네. 그 정도. 네. 확실히 좀 더 기름지고 더 소리가 깊이가 있기는 합니다. 네, 맞아요. 네. 좋은데요? 나쁘지 않습니다. 재밌네요. 이제 가르쳐 주세요. 이 마이크랑 기타 사이로 쏙쏙 잘 들리나 그래 소리. 쿵따락딱딱 쿵쿵따락딱. 아, 이거 좋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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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거 어떤 거 들려 주실 건가요? 네, 요거는 똑같이 마사키 키즈베의 네. 그 단델리온 들려 드리겠습니다. 네. 당들리옹. 네, 듣고 오겠습니다. 뿅. 네, 잘 듣고 왔습니다. 가르쳐 달라니까요. 공들아 딱딱. 잘 치십니다. 네. 한번 다시 해봐봐요.
이렇게 치면서 여기만 치는 거야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. 아 이게 재밌네. 이런 거 보면 이게 따라하고 싶지? 그러니까 이거잖아. 그 다음에 이거야? 쿵 뜨까 뜨땡 그렇죠. 아 이거구나. 쿵 두락 딱 뭐 이렇게 되는 거. 네 맞아요. 두락 딱. 아이 왜 알겠다. 네 맞아요. 그런 거예요. 이런 느낌. 쿵 네, 두락. 비슷합니다. 아, 네. 뭔가 하나 중간에 몇 개 나사가 빠졌는데. 맞아요. 네 영상 보고 연구해서 얼추 잘 따라하시네요. 네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이렇게 오늘 재밌는 주법도 같이 배워봤고요. 네 명엄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. 아 인우가 없는 곳엔 건우가 왕. 라고 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요? 절대 없어지면 안 되겠는데. 알겠습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형만한 아우 있다 말씀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 아우 잡는 아우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 점수 몇 대 몇? 네 9점. 별로 뭐 더 그렇죠, 올라갈 것도 나빠질 했는데. 것도 없고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9.5까지 올라가기에는 네. 좀. 네, 이렇게 오늘 AW370까지 살펴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재밌는 브랜드가 하나 동유럽 그렇죠. 동유럽발 재밌는 브랜드가 하나 날아옵니다. 드디어. 네,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새로운 브랜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